그러니까 나도 다 다리 굽은 편이야. 시범 보면 여기. 아, 이게 야, 내가 지금 러닝을 뛰고 있어. 다른 여기, 어, 여기 또. 셋. 어, 소리가 옆 소리가 안 나네. 하나 둘 셋. 아, 네. 잘 납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아, 이게 잘 나고 있습니까? 아, 가나다라고. 어, 어. 아. 아, 예. 2번 하나 둘 셋 셋 아, 예. 오케이 예 자 어때 보십니까? 헤이 어예 아 자극 나는 게 아이 없네 이번에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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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이 없는 빨간 게 있네 아, 예. 배터리가 그렇지 이 친구도 그런 건 좀 없네요 지금 아, 약이 없네 그 아크 원더러 같은데 자 어 그 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해도 소리가 지금 특별히 맞지 네. 필요 없네 다시 보니까 특별히 그거 없죠 똑같이요 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욕 어, 댓글들 이렇게 실시간 볼 수가 있네요 특별한 개인적인 질문들 있으면 네. 얘기하시면 될까 자, 12월 13일 홍대 롤링홀에서 정웅의 올리온 콘서트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 전에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 인사 드리는 시간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도중에 짤막하게 한 30분 정도 인사드리면 좋겠다 해서 방송을 지금 열었습니다. 반갑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티켓을 예매해 주시고 계시는데 스탠딩이니까 뭐 아마 좀 적하게 우리가 스탠딩을 하려면 서둘러 또 예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이름들 얘기해 주시면은 예.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송민이라고 합니다. 와. 예. 와. 박수 안 치지? 예. 저는 드러머인 박용진입니다. 오. 저는 기타 치고 있는 전진환입니다. 네, 저는 건반 치고 있는 이민근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멤버들이 형성이 되고 10월달에 많이 바빴잖아요. 10월달에 많이 바쁜 상황에서 굉장히 무대도 많이 오르면서 합을 또 많이 맞췄고 멤버들이 너무 또 잘 따라오고 또 책임감 있게 또 자기의 실력들을 마음껏 이 연습실에서만큼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좋고 멋지게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의 연습 동안에는 좀 더 정말 더 멋진 구성과 음악으로 여러분들 만날 것 같으니까 기대를 많이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신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12월 우리 공연이 끝나자마자 거의 이제 앨범 작업에 또 우리가 돌입을 해서 1집을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앨범이 나오면 우리가 또 투어를 돌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이 우리 지금 딱 이 멤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디아블로라는 그 밴드에서 또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고 뭐 음악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영진이한테 아이고 이게 뭐야 이제 뭐야 이거 쇠가 들어있어 메탈이 있는 거 뭐 쇠가 들어있어요 여? 지금 금속 예. 네. 와우 저는 영상 활동을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랑 인스타에 주기적으로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제가 좀 숫기가 많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네. 그렇지 않고 공연을 또 우리 보신 팬분들 많이 있잖아요. 무대에서 정말 헤드뱅잉과 다리를 돌려서 기타 치는 모습이 또 일품입니다. 그렇죠? 일품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저 우리 영진 또 한마디 여러분 그 오프라인에서 혹시 딱히 할 말이 오늘 그래요 예 사실 지금 연습을 우리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거의 서울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올해만큼 가장 수행을 빡세게 한 저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만큼 수행을 빡세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그럼 그 빡센 수행의 결과물이 12월 13일 날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날 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빡세게 수행을 올해 했던 영진의 결과를 12월 13일 날 얻어내려지면 그날 폭발할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셔서요. 우리 또 성민 씨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매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부터 우리 100분간 락으로 그냥 치고 달리는 그런 날입니다. 한해 그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올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일들 그냥 우리 공연장에서 그냥 스트레스 확 날리고 한해 그냥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정홍이와 함께 우리 멤버들과 함께 12월 13일입니다. 홍대 롤링홀이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